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27일 야 스펙타클했던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미국 시장 전일 6.38%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도 5.60% 상승, 반도체 지수 6.79% 상승, 독일도 1.28% 상승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시아권은 전일 비교적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상해 종합지수도 0.60% 하락, 니케이 4.51% 하락입니다. 자, 20일 인근을 한 번에 뛰어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일단 니케이에서 먼저 좀 보여줬고요. 자, 다우존스 이격이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20일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나스닥도 전전일 20일 인근 갔다가 한번 조정 받고요.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된다. 우리나라도 말씀드렸고, 자, 가볍게 조정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 보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자, 스펙타클한 거는요.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상한가 베팅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5%가 상한가인데 4.99% 상한가 베팅 나왔고요. 자, 현재 지금 다시 개장 중인 미국 선물 다우 선물 플러스 0.34% 상승 출발,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25% 상승 출발입니다. 자, 유가도 바닥권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고요. 골드도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이 상품 선물들도 하락을 강하게 하면 실물 경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일단 꿈틀꿈틀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정상들이 어저께 G20 화상회의도 있었습니다만 5조 달러 투입 중이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미국도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그냥 투하하겠다, 그죠? 곧 개개별 가정의 수표가 도착한다 이런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 발짝 좀 늦었기도 합니다만 100조 원 규모로 중소기업들 내지는 튼실한 기업들이 이번 자금 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도산하는 것은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돈 꽉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 꽉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한 발언들이 시장에서 이제 위기감에서 슬슬 탈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통화 스왑으로 인해서 1220원 정도 밑으로 내려온 걸 알고 있습니다. 1211원으로 이거는 실시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나오는데 참 키움이 빨리 집계를 내주거든요. 1211원으로 여기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환율도 안정 찾아가고 있다. 통화 스왑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돈 담보로 미국에 맡겨놓고요.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600억 달러 규모니까 60조거든요. 자, 환율 상승에 베팅했던 세력들 놀래가지고 이제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환율과 반비례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환율이 밑으로 더 안정을 찾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 자금 유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진 칼도 추총이 있고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추총이 아마 10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전해질지 일단 꿈틀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번 급락장에서 반등할 때 최고로 강하게 반등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한방 20%씩 올라오고 다른 종목들, 낙폭 과대한 종목들은 밑에서 이제 빌빌거리면서 올라오는데, 전일 셀트리온 방송도 많이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하락 추세를 돌려내고 조정권이다 이겁니다. 눌림목 양호. 셀트리온 제약은 상한가 세방 가고 어저께도 상한가 베팅 비슷하게 또 나오다가 좀 주춤주춤, 이런 윗꼬리는 매도 시그널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내려온 것도 없어요, 그죠? 양호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에 관심 가지자라는 의견 아직도 지속하고 있고, 셀트리온 20만원 간다에 닥터케이 라이트핸드 건다 그 방송 안 지웠거든요. 닥터케이는 그죠 주춤한다고 해서 그런 거 지우는 사람 아니에요. 20만원 가는지 안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농심 닥터K가 여러분들께 그죠? 공개 방송에서 아침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시그널 드렸죠. 날라갔습니다. 뭐 한 4-5%가 날라갔다고 요즘에는 말하기도 힘든데 추가 상승 예상되지만 전 어저께 다 팔아먹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표치 27만원 왔으니까 시장이 막판에 흔들림 조짐이 보였으니까요. 차익 실현. 그죠? 삼성전자 어저께 매수 의견도 드렸거든요. 올라타는 거 보고 자 지금 현재 49,500원이니까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던 것도 일단 성공이겠네요. 그대로 간다면요. 물론 전체 인원에게는 드린 거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가감없이 확실하게 말씀드려야죠. 자 여기서 11% 챙겨 먹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삼성전자 중장기 가져가고 있는 인원에게는 사볼래? 사볼래. 오늘 올라간다면 퍼펙트. 자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더 강한 주가에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보다 더 좋아서 그렇다. SK케미칼 진단키트 그죠? 내지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하는데 우선 사업자 자회사가 선정됐다. 이거 관심 가져라. 날라갑니다. 그죠? 자 오늘 너무 들떠 있기는 또 시장이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어저께 일본 시장에서 보여줬다시피 이제 1800인근까지 547인근까지 간다면 조정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닥터K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인버스도 5% 정도 투입을 했다. 그거는 보험입니다. 자, KMW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MW가 강하게 올라가면 그죠? 30% 정도 갖고 있으니까 no problem. 5% 30% 비교 안 되죠. 보험 성향으로 인버스는 웬만한 상황까지 끝까지 들고 갑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오신 분들 다 반가워요. 자 여러분들 이상하게 실시간 제가 올 그 방송 시작하면 여러분들 실시간이 잘 안 뜨죠. 채널 찾아 들어가서 그죠? 한다는 들어오신다는데 왜 그런가 몰라요. 참 유튜브가 희한해요 지금. 그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뭐 찾아오실 분 오셨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3.31% 올라간다. 야 희망이 완전 선수급으로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야 희망아 잘하는데. 자 19만은 철통방어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야 19만원을 못 넘어가게 철통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대세는 넘어간다에 제가 그죠? 대세는 넘어간다에 제가 베팅하겠습니다. 자 no problem. 셀트리온 다시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KMW도 지금 현재 별로 관계 없습니다. 5G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일본 이런 쪽에 상당한 이슈도 있고 5G 반드시 보유 해 들어가야 됩니다. KMW. 자, 코스닥 인버스는 한 4% 하락입니다만 no problem이라 했고 삼성전자 3.35% 상승하네요. 어저께 매수 퍼펙트. 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왜? 지수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올라간다면 삼성전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베팅 한번 했어요, 어저께. 아 유튜브 왜 그런가 몰라요. 여러분들 바로 유튜브 실시간 알림 뜨던가요?
알림은 안 뜨는데 맨날 방송하는 거 아니까 닥터께 채널 찾아 들어가가지고 들어왔습니까? 바로 뜨더라 1번. 알림도 뜨더라 1번. 아니야 억지로 찾아 들어왔다 2번. 아 이거 오늘 뭐 상담을 해보든지 그죠? 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방송 안 합니까? 그럽니다. 방송을 안 하기는 왜 안 합니까? 그죠? 안 뜬다 이거죠. 실시간에. 아 미치겠어요. 자 시장 3.8% 상승 출발.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 넣으네요. 야. 자 외국인이 누적 선물 계속 사들어오니까 빠진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상한가 날려버리면서 그냥 급등입니다. 그죠? 은꽁님 유튜브에서 그냥 뜨든가요? 아니면 억지로 찾아 들어왔나요? 야, 억지로 찾아 들어왔다. 왜 이렇지? 야, 그렇다면 지금 계신 분들은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죠? 뜨지도 않는 거 억지로 찾아 들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자, 셀트리온 19만 넘어가면 오늘 갑니다. 20만 오늘 가기만 해봐. 팬티 바람으로 춤을 함 추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그죠? 야, 희망아. 너, 참, 어? 완전, 서포터즈야? 서포터즈? 마음에 든다. 빨리 와, 응? 형한테로 와, 응? 재지 말고. 잰다는 건 아닌 거 알지만 말이 그렇다는 건데. 자, KMW 3.2% 갑니다. 간다 그랬어. 어저께 싫어라 그랬습니다. 어저께 승부 건다 그랬어.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 사람 믿음의 대가는 어떻게 돌아간다? 믿음의 대가는 어떻게 돌아간다? 두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요즘 주식 방송들이 다 그래요. 준상님이 딴 방송 한번 그렇게 보셨나 모양이죠. 왜 그렇지? 유튜브에서 조금 자제하는 것 같아. 그죠? 유튜브에서 로봇이, 그죠? 띨띨하게 주식시장 폭락 나오고 하니까 뭐 문제 생길까 싶어서, 그죠? 야, 그래도 그러면 되나. 요 디스코 이거 그냥 쫄지 말고 들고 가. 디스코 48,500원 오면 3전 더 추가다. You got it? 3전 조금 주춤해가 48,500원. 너 어저께 산탄과 비슷한데 오지? 더 추가해. 알겠지? 올라탄다. 어저께 SK하이닉스처럼 240일 올라타면 좀 더 가. 그러면 적당히 또 챙겨먹고 또 나오고 챙겨먹고 또 나오고 하면 된다. 셀트리온 그냥 냅둡니다. 안 던져요. 20만원 보고 말겠습니다. 자 KMW 여기 뛰어 넘어가는 순간 그죠? KMW가 며칠 잡아놨거든요. 5G 강세 보입니다. 자 미국 선물 체크해 보도록 하죠. 미국 선물 플러스 확대 양호. 아 진짜 이 HTS도 여기를 제가 몇 번을 바꿨는데 다시 로딩하면 또 연결 선물로 돼 있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다우고 여기가 나스닥인데요. 참 환장하겠습니다. 그죠? 미국 선물 어저께 강세 이후에 추가로 가니까 no problem. 자 시장이 위기에서 탈출하고 있어요. 그 위기는요 뭐하고 관련돼 있을까요? 공포지수 이런 거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려는가 보다 이러면서 투매 물량 이런 건 잘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죠?
야, 위에서 미는 거 봐봐, 이거. 그죠? 너무, 그죠?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이게 분봉이라서 그래요. 분봉이라서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 사실 그렇게 크게 큰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 섹터 오늘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자동차도 강세, 뭐다 강세. 자, 제약바이오 꿈틀거린다. 어저께 방송했죠? 신라제니,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백신 개발 착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또 추가 상승하네요. 많이 빠졌다 아닙니까? 그죠? 5G도 오늘 뭐 무리 없고요. 휴대폰 부품, 소부장, 다양하네요. 일일이 동그라미 치지 않겠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 한 244억 규모로 현재 코스피 매수 들어오는데 아직도 외국인은 349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주식 역사상 유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개인이 이 기관 외국인의 그죠 매도 압력을 이겨내고 반등하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통화 개미 운동이라 그럽니까? 증권사에 사람이 폭주하고 있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그죠? 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증권사 비대면 앱 같은 경우에는 먹통도 되고요. 뭐 상당히 그렇다는데. 예전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 참 그런 것과 그죠? 비교될 만큼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주식 우리가 지킨다 이겁니까? 야우 멋집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외국인의 농간에 놀아나는 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인데 그죠? 자, 코스피도 여기 21인근 가니까 조금 주춤합니다. 그죠? 저는 21인근에선 받쳐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가기 힘들어. 일본 어저께 봤죠? 아까 21인근 가면 한번 내려오게 돼 있어. 여기 바로 치고 간다고요? 야, 그럴 확률 상당히 떨어집니다. 밑에서 올라온 게 얼만데요. 그죠? 그래서 미리 코스닥은 인버스 좀 들어갔다. 다시 한번 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외국인 수급 현황, 기관 외국인 수급 현황 한번 챙겨보죠.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옵니다. 그죠? 19만원 돌파, 트라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번 나오면 그죠? 뚫고 갈 만도 하거든요. 오늘 뚫었다 하면 가는 거예요. KMW, 자 외국계 매수 잡힙니다. 여기를 딱 뚫으면요, 6만원 간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6만원 갈수 있어요. 5G 관심 섹터입니다. 관심 섹터. 닥터케이는 뭐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손 소독제 이런 거안 봐요. 그죠?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힘드니까. 그죠? 걔들이 상한가를 가든 뭘 하든 전 관심 없습니다. 사실. 그죠? 저 혼자 하면 하죠. 여러분들 직장인이고 회의 들어갔다가 30분 있다 나오고 하는데 잘못하면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죠? 개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라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 상황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 SK 케미칼 결국은 저 위에 날랐잖아. 괜찮다고 봐라 그랬거든, 자꾸. 그죠?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으로 상한가 3방 먹었어요. 됐죠, 뭐. 손가락 안 빨았습니다. 개별주 안 나가도 상한가 3방 맞았다고요.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최근에 구독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십시오. 난 좋아요 안 보이는데 하시면 실시간 채팅 꽃표하면요. 좋아요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오면 되고요.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급변동하는 장세니까요. 닥터케이 팀원으로 같이 하고 싶다 하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 들어가서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개인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 방송 많이 참고됐다. 많이 참고됐다 하시면 슈퍼챗으로 후원도 가능합니다. 참, 슈퍼챗 없기로 유명해요. 그죠? 너무 인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환율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20원 직전 고점 여기 라인 뚫고 내려왔습니다. 양호 1200원대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파생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이라든지 지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기세 때는 가속도부터 팍 올라가다가 한번 꺾이면요 또푹 빠져요. 그죠? 단순한 가치의 논리를 떠나서 수급상의 공방의 논리가 상당히 적용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달러의 가치에 준해서 굳이 올라갔다기보다 수급 사고 팔고 하려는 세력들의 수급 때문에 저런 상품 선물이라든지 환이라든지 지수 선물 이런 것들은 급등 나갑니다. 오일도 그렇거든요. 그죠? 물론 그 저변에는 뭐 오펙 국가들이 감산 합의 실패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선물 세력 간의 싸움에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야, KMW는 또 왜? 좀잘 가지, 왔다 갔다 하지. 자, 삼성전자 외국계 매수 소폭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이거든요. 여기를 딱 뛰어넘어야 돼요. 하이닉스는 뛰어넘으니까 잘 가죠. 그죠? 하이닉스 탄력도 좋댔습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눌려주면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8만 2천 원권대 정도 눌려준다면 하이닉스는 관심 있어요. 사 소리 넣을 수 있습니다. 확인했거든. 삼성전자도 저런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제 5만원권에서 사 소리 나옵니다. 여기는 어제는 공격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공격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돌아서거든요. 아모레퍼시픽도 관심 있고요. 야, 이 5G가 지금 가긴 가는데 밑에 딴 애들을 끌어당기고 위에 있는 애들, 그죠? 대장 성격의 애들을 살짝 붙들어 놨어요, 지금. 그죠? 자, 셀트리는 어저께 18만원에 매수 의견, 18만 4천원에 매수 의견. 오늘 얼마입니까? 18만 7천원, 8천원이죠. 성공.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니고요. 지지권에서 살살 모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셀트리온 물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현재. 자, 우리 팀원들 좋아 죽습니다. 연속 수익 행진, 그죠? 먹은 거 팔아가지고 농심 들어가니까 농심 올라가. 그죠? 먹은 거 팔아가 삼성전자 들어가니까 이틀 만에 11% 날라가.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죠?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팀 K 수익 공개 해놨습니다. 다음 카페 링크 있다 그랬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 그죠? 48% 수익, 삼성전자 10% 수익, 그죠? 오죽게 올린 게 있는데 왜안 올라갔지? 이건가? 아, 이거구나. 그죠? 나중에 챙겨보세요. 챙겨보시면 있어요. 그죠? 이게 순서가 좀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는데 별로 안 보여. 어저께, 그죠? 단타로 가볍게 100만 원 수익. 저 제가 추천한 거 아니에요. 대표 선수가 알아서 한 겁니다. 그죠?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는데 저 그런 거안 해요. 그죠? 농심 어저께 챙겨 먹고 3%. 하루 만에 3% 먹으면 됐지, 뭔? 그죠? 3.4% 욕심 안 부려요. 잘못하면 토해내거든요? 토해내는 것보다 3% 챙기는 게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7번 눌러 예의야. 내일 가면 5% 6% 먹을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조금 더갈수 있는데 폭 빠져버리면 먹은 거다 토해요. 그거보다 내 호주머니에 3.4% 챙기는 게더 낫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한다. 7번 눌러 예의야. 의미하는 바 있어요. 여러분들 수익 날때 차근차근, 끌고 갈땐 끌고 가지만 챙겨갈 때 차근차근 챙겨가는 게 장땡입니다. 챙겨가는 게 장땡이에요. 차곡차곡차곡 챙겨갑니다. 20만 오면 상황 봐서, 그죠? 강하게 미친 듯이 셀트리온 제약처럼 치고 가면, 그죠? 짧게 챙길 때는 짧게 챙기고, 길게 끌고 갈 때는 길게 끌고 가고. 아이, 헷갈려. 아이, 헷갈려. 아까 짧게 챙기라며, 상한가 때리고 하는데 뭐하러 챙깁니까? 이렇게 강하게 20만 원권 푸시한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볼수 있고, 올 만큼 오고 상한가 세방 와서 흔들흔들하니까 바로 끊어, 여기서. 그죠? 끊어. 그거 적용하면 돼요. 셀트리온도. 삿포로님, 질문에 답됐죠? 무조건 던지는 거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찍고 간다 이겁니다. 20만원에 내비게이션 찍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 봐서. 그죠? 20만원에서 확실하게 막 흔들흔들 한다 하면 일부 차익 실현. 다 던질 필요도 없고. 자, 재밌는 상황 보입니까? 코스닥 인버스거든요. 이거 뭐 코스닥 올라가는데 뻘건불 보이네. 뭐다? 올 만큼 왔으니까 해칭 들어온다 이겁니다. 해칭. 자, 이제 조정권 임박했으니까 해칭 들어온다 이겁니다. 빠진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3.89 올라갔는데 별로 빠진 거 없어. 그죠? 그냥 이거 차트다 생각하면 급등했고 그대로 꼬꾸라지면 한 방에 죽는다 그랬습니까? 한 방에 안 죽는다 그랬습니까? 반등하거든요. 이것도 수익 날수 있습니다. 최고의 상황은 KMW 시장에서 관심 쏠리면서 이거는 상승하고 지수는 좀 흔들하면서 인버스도 먹고 종목도 먹고 그러면 따따블로 먹는 거죠. 그죠? 셀트가 뭐 상한가 가겠습니까? 셀트 상한가는 못 가죠, 뭐. 안 냅둬요, 상한가 가게. 아무리 공매도 금지라 하지만, 그죠? 그냥 보유한 물량 가지고 있는 세력도 있다 아닙니까? 상한가가 위에서 때리죠. 셀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셀제가 저렇게 상한가 세방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죠? 오늘 주총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올지, 그죠?
아이, KMW 좀 가면 될 건데 가다가 또 밀리네. 코스닥 약간 흔들리고 코스피도 약간 흔들립니다. 미국 선물 흔들리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알고리즘 매매, 우리나라 세력들 가장 강력한 세력이 미국 선물과 연동되게 확실하게 많은 퍼센테이지 알고리즘 적용해놨다. 로직.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똑같이 움직여요. 그죠? 자, 셀제. 그죠? VI 걸렸습니다. 급등락해서 호가 120밖에 안 보입니다. 유료방 팀원이 물어봅니다. 그럼 알려드려야죠. 그죠? 디스코 시그널 날라갔어. 시그널 디스코 20일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한 방에 간다 그랬습니까? 안 간다 그랬습니까? 그죠? 은공님 돈 없죠? 돈 있어요? 쇼핑 다 했잖아, 그죠? 어쨌든 있으면 하면 돼. 있으면 단가 확 낮아집니다. 그리고 주춤주춤하고 내려가면 거기서 또 먹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냥 냅둘 납니다. 그냥 그죠? 그냥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웬만큼 나올 때까지 들고 갑니다. 그죠? 그 웬만큼이 20만원입니다. 잘못하면 더잘 알려다가 제가 이거 적용하고 있는 거는 제가 제 혼자 명명한 건데요. 너무 잘 알려하지 마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웃기죠, 말이. 다 의미가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사고팔고 사고파고 하다가 한 방에 붕 띄우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너무 잘안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아시겠습니까? 19만원 가가 자꾸 밀리는 거 알고 있는데 꾹꾹 참고 있습니다. 꾹꾹. 그죠? 너무 잘안 하랍니다. 그냥 적당히 하랍니다. 셀트리온. 죽는지 20만원 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 죽잖아요, 봐. 그죠? 매수 타이밍이라, 어저께 매수 타이밍이라니까. 그죠? 그죠? 매수 타이밍. 여기 밑으로 안 내려왔잖아. 그죠? 위에 있잖아. 그죠? 샀고, 샀고, 위에 있고. 적당히 사들어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10시에 진짜 조금 좋은 소식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10시 맞죠, 주총이? 무슨 소식 나가 붕 띄웠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가능성 충분히 있다 봅니다. 반대로 실망 매물 때문에 밑으로 처질 수 있습니다만, 처지면 사놓으면 돼요. 17만 5천 원 사놓을 겁니다. 여기만 안 깨고 내려가면 문제가 없어. 깨고 내려간다? 확률 상당히 낮다 생각합니다.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갈 것 같으면 여기를 다 이렇게 치고 올라오질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박살이 나다가 이렇게 한 방에 못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서 튕겨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대로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밑에 안 내려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8만주 외국계 들어옵니다. 최근에 기관이 좀 배신을 해서 그렇지 기관도 좀 사들어왔어요. 어저께 못 샀으면 아까 동그라미 쳤으면 샀어요. 샀으면 꽁이님 아 어저께 병원 때문에 못 샀다 그랬지. 꽁이님 KMW 많이 갖고 있고 셀트리온 조금 작죠 그죠? 그다 알고 있고 꽁이님 코스닥 인버스 10% 비중으로 질러 꽁이님 승승장구 좋아 죽어 지금 그죠? 이 수식이잖아요 포트폴리오 플러스 야 주력 포트폴리오가 뭔가 하면 셀트리온 제약 KMW였거든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3방 맞으면서 완전 역전 홈런 끝. 그죠? 나머지 사이드에 삼성전자하고 이런 건 사이드입니다. 그세개 가지고 있는 인원들이 많아요. 그죠? 셀트리온 제약은 어저께 던졌고 이틀 전에 그리고 안 쳐다봅니다. 가든가 말든가, 그죠? 의미하는 게 있어, 의미하는 게. 그죠? 팔고 난 다음에 더 가고 하면 마음 상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더 가지도 않았습니다만, 그죠? 우리 포트 말하는 기준입니다. 자, 농심도 어저께 매도한 이유 있어요. 조금 더 갔습니다만, 여기 딱. 벌린저밴드 상단 받치잖아, 그죠? 조금 더 갔습니다.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관리했어요, 어저께 챙기면서. 삼성전자 안 밀려 내려오네. 됐고.
자, 미국 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오름폭이만 큽니다. 자,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왔다리 갔다리 조금 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오름폭 큽니다. 크게만 안 밀리면 돼요. 크게만. 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오면 좋은데 프로그램 매수가 좀처럼 안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도세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늘 기관이 좀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살짝 던지고 있고요. 자, 외국인 100억 매도, 이건 매도도 아니거든요. 확 돌아서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 힘에 붙이는 게좀 보이죠? 그러니까 인버스 때립니다. 인버스. 그죠? 코스피도 20일 인근 오니까 조금 힘 없어요, 아직까지. 그죠? 나스닥하고 똑같은 모양이다 그랬죠? 나스닥은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그죠? 나스닥은 강하게 치고 올라갔는데, 이것도 갭 상승했으니까 약하진 않은데, 추가로 강하게 양봉으로 끌어당겨야 나스닥 같은 모양인데, 지금 희말이 없어요. 희말이라면 이게, 그죠? 비속어 비슷한데, 정정합니다. 힘이 떨어집니다. 그죠? 당연해요. 올라온 게 얼만데 여기 한 방에 못 넘어간다니까. 그죠? 그럼 인버스 투입해야죠. 그죠? 그렇다고 종목이 다 죽는 건 아니거든, 종목이. 그런데 지수가 흔들흔들 할수 있으니까 보험을 들어라 이겁니다. 보험을. 해칭이 보험 아닙니까? 보험. 그죠? 몸통인 주식이 올라가면 해칭 보험 행거는 임무를 다하고 다이 하는 거고요. 몸통이 흔들흔들 할때그 보험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희망아. 참, 재밌어. 외국인이 풋옵션 사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에 드는 보조인데, 희망이. 참.
자, 셀트리온 지켜야 될선 지키고 있고 별 무리 없습니다. 시장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붕 떠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죠? 더 치고 가기도 부담스럽거든요. 그죠? 일단 기관 외국인이, 그죠? 안 때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많이 땡겼어요. 300억 매도하다가 지금 67억으로 확 축소했습니다. 한번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치고 가도 여기 21권은 저항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자, 지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KMW 4 그랬거든요. 유료방에 4 그랬습니다. 올라갑니다.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그죠? KMW 500 매수. 그죠? 사자마자 간다. 예이야. 그죠? 모든 거다 오픈을 할수 없잖아, 여러분들한테. 그죠? 지금 오픈한 것만 해도 상당히 오픈한 거 아닙니까? 간다! 예야! KMW! 와우! 사자마자 날라버려, 그냥! 이런 데서, 그죠? 이런 데서 쾌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퍼펙트 사자마자 날아간다. 예야! 자, 여러분들 음악, 그죠? 이거는 스페니쉬. 잠깐만요. 사자마자 날아가는 거지. 안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았어. 스페니쉬 로즈, 그죠? 스페니쉬 로즈.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가시면 여러분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마자 간다. 아, 미치겠다, 진짜. 이러니까 미치지, 사람들이. 올해도 안 걸려요. 사 그러면 한 5분 있다가 날아가는 경우 천지예요. 사자마자 가는 경우 천지입니다. 좀 밀리지 마라. 그냥 가자. KMW도 끝났어요, 거의. 그죠? 여기 뚫으면 끝나거든요. 아, 이거 KMW 7% 10%막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야우. 어저께 그랬습니다. 밑에 딴 애들 갔으니까 오늘 간다. 딱 그랬습니다. 가는 거 보고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중계방송 안 합니다. 미리미리 이야기합니다. 미리미리. 6% 간다. 예야. 이거 승부 건다고 차근차근 모아오거든. 날라간다. 이로써 모든 포트폴리오 수익으로 다 전환. 시장이 마이너스 40%까지 빠진 상황에서 모든 포트폴리오 플러스 전환. KMW 조금 물려 있었거든요. 추가해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 들어온댔습니다. 여기 애들 많이 가는데 여기 위에 둘이 딱 붙들어놨다고. 그죠? 간다 그랬습니다. 얘들 조금 주춤하고 얘들이 올라갈 수 있다. 업종 내 순환매 놓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던집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사실 지금도 살수 있는데 좀 무리 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려오면 밑에서 받아 넣으랍니다. 제가 모아놨거든요. 욕심 안 부립니다. 자, 여러분들께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가서 해설하는 애들하고 다릅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떻게 됐네요, 저렇게 됐네요 하고 다르다.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실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하실 분 같이 하시죠. 더 검증이 필요하십니까? 더 검증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더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실시간 방송 아침마다 하고 있으니까 더 검증해 보시고. 회비 50만 원인데요. 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갑한다 생각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 겁니다. 팀원으로 합류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픽미 닥터 K야. 자, 셀트리온 매수 순매수 1위. 네이버 삼성전자 SDI 들어오고 있고요. 자, 아무래도 퍼스픽 좀 관심 있습니다. NC소프트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아직까지 마이너스 300억 규모입니다만 기간이 54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쌈바 매도하고 있고요. 자, 쌈바를 매도하고 셀트리온 쪽으로 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쌈바도 잘안 밀리긴 안 밀리더라고요. 바이오에 코스피 바이오에 뭐 있습니까? 셀트리온 아니면 쌈바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인덱스 펀드 구축을 하려면 얘들 둘이 빼고 바이오가 구축이 될것 같아요. 노입니다. 노. 그래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한 큰 맥락도 조금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좀더 도움 돼요. 지금 회원 가입한 지 이틀 된 분이 지금 아마 난리 날 겁니다. 오늘 지금 수익이 상당할 거거든. 어저께 6만 9천 원 수익입니다 했는데, 오늘이 제가 몇백 수익 날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죠? 50만 원 내고 몇백 이상이 수익이 난다고요. KMW 들어옵니다. 그죠? 자, 늘 하는 종목만 이야기를 하죠.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2,000개 있는데 여러분들 2,000개 다 컨트롤 할수 있어요? 못합니다. 닥터K는 한 700개 종목 정도를 딱 선별해가지고 그 종목만 계속 돌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 추세 좋은 종목 딱딱딱 들어가고 그 추세 안에서 사고 팔고. 언제까지? 추세 꼬꾸라지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KMW가 여기 저항권에 지금 막혀 있거든요. 이걸 딱 뚫는 순간, 이걸 뚫는 순간 게임 오버입니다. 그죠? 이걸 뚫는 순간 게임 오버예요. 자, 너무 잘 하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사놓아야 되는데 잠깐 어그적거리다가 못 사놨으면 이거 날아가는 거 다 놓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조금 큰 흐름으로 끌고 갈 때는 끌고 갑니다. 짧게 짧게 끊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농심 봐요. 농심은 잘 못 가잖아, 끊고 난 다음에. 그죠? 자, 바이오가 굼투굼투하고 있어요. 그죠? 닥터케이 어제 방송 종목 한번 볼래? 아, 방송 제목 한번 볼래요? 그죠? 어저께 방송 제목을 한번 보실랍니까? 바이오가 다시 꿈틀거린다. 그죠? 바이오가 다시 꿈틀거린다. 꿈틀꿈틀하네요. 그죠? 자, KMW 6% 갑자기 급등하고 있고요. 급등하기 바로 직전에 5분 전에 4 매수 이후에 6% 날아가니 너무 기쁘고요. 아,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코스피는 주춤주춤 하고 있죠. 20일 인근 저항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에 강하게 치고 더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47여기 20일 권역을 한 번에 치고 하기엔 부담스러운 권역인데 그 안에서도 지수는 흔들림 있어도 5G와 같은 종목은 갈 수 있다. 어저께 야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시장 지금 현재 윗부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죠? 적절하게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그죠? 그런 종목에 배팅 가능하겠으나 단기 급등한 종목이 잘못 따라가면 또 엇박 탄다. 미국 선물 어저께 강하게 올랐고 오늘 조금 조정 권역이니까 너무 세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적절히 조정받는 상황이면 1% 내외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환율 주춤합니다. 환율 유로도 그렇고 환율, 엔화도 그렇고 주춤합니다. 양호. 시장 상황 외국인이 현재 660억 매도 나오고 있고 기관이 397억 매수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둘 다 양매도입니다. 코스닥 인버스 어저께 5% 추가, 오늘 5% 추가해서 코스닥은 조정권에 대비해서 해징도 걸어놨다. 라는 말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급변동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급등하고 있어도 나는 별로 그 수익의 단맛을 못 보고 있다라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꼭대기 잘못 따라가면 오히려 손실만 가중될 수도 있는 상황. 상당히 변동성 크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시장 잘 봐가면서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